그 사람도 그냥 직업이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아파서 막 그러면서 메슥거려 하면서 여보 그냥 용서해줘 괜찮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당신이 누워있는데 딱 바라보는데 아 그래갖고 내가 계속 우겼어 한 번인가 더 우겼어 아니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랬더니 당신이 지나가는 말로 보라고 한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 내 자궁이야 나부터 내 자궁이야 나부터 진짜 그랬어 내가? 어, 당신이 왜 그래 내 자궁인데 그래갖고 그때 용서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여유 있게 만들더라고 용서를 하고 났더니 물론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 난 이제 삼자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되게 존경했어 사실 아이고 존경스러워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사실은 진짜 나는 자궁적출을 했고 그리고 그게 뭐 내가 잘못해서 뭐 어떤 거라면 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사실에 관한 보도고 왜 복수나 뭔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아요. 거기가 계속 꼬리를 계속 무는데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 이런 거는 딱 일단락 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뭐든지 손해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글을 내가 읽었었거든 조금만 내가 손해만 보면 해결 안 되는 일은 너무 없더라고 진짜? 그래? 아 그냥 땡큐 나왔으니까 땡큐 진행해라 바로 아시아의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할 수 있어 자기야 고마워 오늘 조금 있다가 김지선 씨 오잖아 김지선 씨가 별명이 신궁이래 신궁 신이 내린 자궁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다 정말 별명이 많아요 신궁 신이 내린 자궁 수배 스치면 베이비가 생긴다 또 번식들아 또 최근에 또 들은 걸로는 난자만스 중국 메뉴 누가 보다가 갑자기 이거 네 별명인 것 같다 난자만스 정말 별명 제가 많아요 나는 하여튼 그때 당신이 용서해 주라고 한 그 말이 쟤 나도 궁이라고 왜? 빈궁 아니 쓸데없는 얘기 아니 진짜 그렇게 그냥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나는 오히려 자기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자궁적출 때문에 화났어? 아니 난 안 화났는데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 이제 우리 핵핵대면서 나 업어줄게 아니야 업어줄게 아, 이 바지는 업으면 진짜 섹시해진다니까 이거 올라갈 때만 업어줄게 됐거든요 하나 앞에 정말 어머 나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자꾸 무서워 안 무서워 자 이승이다 아! 자기야 왜? 이렇게 부부는 살다가 힘들 때는 자기야 솔직히 말해 아닌 무겁지 아무 새털처럼 가벼워져 됐거든 배낭 하나 맨 것 같아 배낭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히잖아요 네. 수술실 문 앞에 이렇게 혼자 딱 서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아내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나한테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구나 힘들 때 서로 업어서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잖아 알겠어 이제 됐어 이제 내려줘 이 바지 속이 보이려고 나 힘들 때 당신이 나 업어줘 맞지? 알겠어 잠깐만 정말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자기는 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야? 듣기 싫은 말? 자기 정말 이건 진짜 내가 한 번도 자기한테 해본 적이 없는 말이야 자기는 가끔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 진짜? 그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야 내가 물어볼 때 물론 대답이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어쩔 때는
세세한 자잘한 거지만 대답을 요하는 말일 수 있거든. 근데 그냥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.